419장 주 나에게 및 내가 편히 쉬네. 제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죽고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면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1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죽고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조금 어색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왕위를 계승하고 왕위가 된 르호보암이
또다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 세겜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왕국에 만연해 있는 분열의 조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이었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이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솔로몬의 치세가 강력했던 반대 급부로 백성들의 고통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40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에 줄기차게 대규모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다윗이 먼저 준비해둔 자원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고 또 자신의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면서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도 많이 지었습니다. 백성들의 노역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북쪽에 있는 열 지파는 다윗 왕가에 대한 불만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고 있었던 솔로몬이 죽자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의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요청한 것이죠. 르호보암은 남쪽의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밖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세겜에 가서 이 북쪽 열지파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감히 왕인 나를 오라가라 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을 수 있겠지만 그들의 인정을 받고 통합 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솔로몬 시절에 이미 반역자로 반역의 주동자로 지목되어서 애굽으로 쫓겨갔던 여호브라함이 돌아와서 그 북쪽 지파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세겜을 중심으로 모인 북쪽의 열 지파의 지도자들은 애굽의 피신에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서 자신들의 대표로 세운 것입니다. 이 열 지파들은 자기들을 하나로 묶어줄 리더가 필요했고 능력 있는 지도자였으며 솔로몬 정부의 문제점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여로보암이 자신들의 기준에 딱 맞는 것이었죠. 이렇게 여로보암을 대표로 한 이스라엘 북쪽 열 지파의 대표들이 세겜에서 르호보암에게 요구한 조건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이것은 결코 백성이 엄살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솔로몬이 무리하게 진행한 건축 공사들로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현실적인 고통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막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에게 이것은 첫 번째 고난 고비였고 첫 번째 시험 때였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그 왕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선택에 앞서 3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으로서 그가 취해야 했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그가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같이 또 젊은 날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신중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 앞에서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하고 또 편협한 사고 안에서 일들을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생각과 다른 이들의 경험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구하고 경청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신자에게는 성도에게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호보암은 두 그룹에 가서 의견을 구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원로들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로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들은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막 즉위한 왕으로서 사실은 특히 불편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는 이제야 왕이 되었는데 백성을 섬기라는 말을 하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왕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다음 그룹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자신과 함께 성장했던 젊은 참모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로들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르호보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권력들이 보여졌습니다. 쓴소리보다는 듣기 좋은 말이 그 권력에 다가가기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의 허영심과 교만을 부추기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의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젊은 참모들이 해준 말에서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라는 말은 르호보암이 아버지였던 솔로몬의 권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의미의 아첨입니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의 기분은 한창 우쭐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도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막강했는데 그들보다 더 강하다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르호보암에게 있어 아버지의 존재는 늘 커다란 부담감이었는데 이제는 참모들에게 네가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소리를 들으니 귀가 솔깃해지는 것이죠. 참모들은 자문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더 무겁게, 징계는 더 잔인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듣고 약속된 3일이 흐르고 르호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앞에 모입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매우 실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것이 너의 모든 선택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는 우리의 선택도 바로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통찰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조정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분열이 하나님을 벗어난 것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전에 보았던 1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배교, 우상숭배로 인한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르호보암의 선택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지만 놀랍게도 그 선택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독설을 들은 백성들은 분노하며 르호보암과의 결별,
즉 다윗 왕과와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어리석은 르호보암 때문에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과 그의 아버지인 이새까지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분노한 북쪽 열지파의 거센 반발에 르호보암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이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것이지요. 당황한 르호보암은 부하인 아도람을 보내어 상황을 수습하고자 시도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여기에 나오는 아도람은 먼저 5장 14절에 나왔던 아도니람인데 솔로몬 때에서부터 무리한 건축 공사를 지휘했던 역군들의 감독이었습니다. 무리한 노동과 세금 때문에 불만을 토로했던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말로 화가 나게 해놓고서는 그것도 모자라 건축 현장을 지휘하던 아도람을 그들의 중재자로 보냈으니 이 북쪽 열 지파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더 격분했겠습니까? 이들은 순식간에 폭도로 변하여 돌로 아도람을 쳐 죽이고 이제는 르호보암까지 죽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간신히 탈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도망가자 이스라엘 열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새로운 왕국 북이스라엘을 출범시킵니다. 다윗의 직계 가문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외에는 아무도 르호보암을 따라간 지파가 없었다는 것을 보면 민심이 얼마나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영광스러운 왕위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백성들을 지휘하고자 했던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르호보암은 3일천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였던 80년 동안 피땀 흘려 이룩한 통일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두동강 나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들과 전쟁을 치르겠다 나섭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연합군 18만 병력으로 반역한 열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한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결국 르호보암과 그 추종자들은 이 말씀으로 인해 전쟁을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그나마 이것이 르호보암이 참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르호보암의 이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결국 분열왕국의 길을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서 무엇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라기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 바른 선택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자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체되었던 심판을 시작하시기로 선고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앞서서 구하는 우리 모든 서울홍성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 분열왕국의 길을 걸었던 것과 같이 주님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선택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